위해서 이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건 OX 말고 그냥 말만 하시면 될 거예요. 있지 않을까요? 오, 네, 있다 하셨어요. 네, 그 이유 좀 그냥 모르는 사람이라고 사실 너무 광범위하지만 그래도 뭔가 내가 나눌 수 있는 뭔가 마음의 여유가 있다면 충분히 나눌 수 있지 않을까. 오, 네. 근데 콩이 엄청 커요. 중간에 주먹만. 아 그러면 당연히 줄 수 있지 않을까요? 네, 알겠습니다. 네.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콩 한 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. 네. 저는 있다. 있어요? 네, 네. 왜 있을까요? 이유 들어볼게요. 사실 실제로 제가 그런 극한적인 상황에 닥치면은 네. 할 수 있을지 장담은 못 하겠는데 일단 제가 추구하는 방향, 좀 추구하는 가치로는 당연히 나눠 먹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건 OX 말고 그냥 의견을 말씀해주세요. 있습니다. 콩 한쪽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나눠 주신다는 건가요? 네. 이유 들어볼게요. 그냥 제 성격이 좀 너무 좋아. 아니요. 제 인생 가치관이 네. 더불어 살아가는 삶을 살자인데 그 가치관에 부합하는 딱 말인 것 같아서 좀 제가 갖고 있는데 나눌 여유가 있다면 다른 사람과 나누면서 공익도 추구하며 사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. 멋있네요. 네. 비유가 콩 한쪽인 만큼 사실 나한테는 굳이 꼭 필요하지 않은 거라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나눠 먹는다고 해도 별로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근데 콩이 이만해요. 엄청 커요.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못 나눠줄 것 같아요. 아마도.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나한테 콩 한쪽이 있다면 이 콩 한쪽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로 그냥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. 있어요? 네. 있는 거에 이유 부탁드릴게요. 이거는 그냥 제 성격 때문인지도 모르겠는데 저는 그냥 뭐 제가 살면서 그런 걸 그냥 충분히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았어요. 막 만약 이게 콩 한쪽이 아니라 저에게 1억 원 있는데 5천만 원을 준다 이러면 또 얘기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네. 작은 부분에 있어서 그 작은 부분을 나누는 거는 좀 굳이 거리끼지 않아도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. 만약에 콩 한쪽이 아니라 콩이 한쪽은 한쪽인데 이만한 콩이에요. 막 얼굴만 하고 막 몸만해요. 그러면 네. 어떻게 하실까요? 그러면 한 사람한테 나누긴 좀 그렇겠죠. 네. 네. 그러면 아니요, 그러니까 콩 한쪽을 반에 갈라서 정말 큰 콩 한쪽이면 반에 갈라서 두 사람이 나눠 먹기보다는 차라리 여러 조각을 잘라서 많은 사람이랑 나눠 먹을 수 있다라는 생각. 네. 네, 알겠습니다. 콩 한쪽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거는 OX 말고 그냥 대답해 주세요. 있다. 있다요? 네. 네, 있다에 대한 이유 들어볼게요. 콩 한쪽을 원하는 분이면 뭐 정말 뭐 그렇게 좀 절박한 상황이지 않을까요? 그런 사람이라면 뭐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콩 한쪽 정도는 뭐 근데 콩이 이만해요. 아 좀 커요? 만약에 콩이 이만해요 근데 이만한 걸 달래요. 그거는 본인 그분도 아무리 절박해도 어느 정도 노력을 하셔야 하지 않나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네.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 이건 OX 말고 둘 중에 골라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럴 수 있죠 당연히. 나눠 먹을 수 있다. 네. 이유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? 이유는 사실 원론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원래 사람은 뭐 이제 당연히 집단 생활을 하는 동물이고. 우리가 아무리 뭐 개인주의를 좋아하고 뭐 개인에 따라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이제 사회를 이제 구성하고 같이 살아가는 게 태어났어요 인간은.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뭐 싫다 나쁘다 할 게 아니고 당연히 같이 살아간다면 같이 뭐 나누고 뭐 배려하고 그런 것들 당연히 필요하겠죠. 네.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 없다. 이건 OX가 아니라 네. 나눌 수 있다, 나눌 수 없다로 골라주시면 될 거 하나로. 저는 나눠줄 수 있어.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?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누군가를 도와줌으로써 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만약에 제가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그런
작은 배려들을 받은 사람들이 또 다른 배려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저는 할 것 같습니다. 나눠먹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신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이상 가지고 있는 거 안에서 베푸는 건 되게 괜찮은 거라 생각해요. 그 베푼다고 해서 그게 저한테 큰 피해나 이런 게 없다면은 그거 콩 한쪽 정도는 나눠줄 수 있다 생각해요. 네, 남편분은요? 저도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나눠준다고 해서 진짜 치명적으로 제가 큰 피해를 입는다면은 또 말이 달라지겠지만 그 정도 선이 아니라면은 어느 정도 나눠주는 것 나눠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. 네, 알겠습니다. 저는 나눠 먹을 수 있어요. 나눠 먹을 수 있어요? 근데 그게 제 진짜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. 약간 착한 아이 콤플렉스? 이런 거에서 비롯된 행동들인 것 같아요. 제 지금까지 되게 제가 힘든 상황인데도 주변 사람들 무리해서 도와주는 경우가 많았는데 되게 안 그러고 싶어도 그렇게 되는 상황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. 저도 모르게. 근데 그게 제 진심은 아니었던 것 같고 그냥 이렇게 해야지 의무감 때문에. 아 그래도 이렇게는 이 정도는 해야지 약간 이런 생각이. 네 이게 맞는 거니까. 네 그냥 착한 아이 콤플렉스 그런 것 같아요. 네네 알겠습니다. 전 당연히 기꺼이 나눠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콩 한쪽 나눠먹을 수 있어요? 네. 네 이유 궁금해요. 요즘 뭐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제 힘들어서 이제 자영업자분들도 많이 힘드시고 한데 그 임대료를 낮춰주는 것 같이 서로 이제 돕고 있잖아요. 그래서 더 힘들수록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기꺼이 나눠줄 것 같습니다. 네. 저는 중립적인 입장에서 보다 약간 반대 의견으로 말씀드리자면 도덕적으로는 네, 당연히 나눠주겠지만 약간의 조건이 붙을 것 같습니다.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저보다 사회적 약자이거나 그런 사람들에게는 당연히 나눠주겠지만 이제 평등한 조건에서 봤을 때 이렇게 기꺼이 막 나눠줄 수 있겠다라는 것은 네, 솔직하게 말해서 약간 망설이지 않을까. 먼저 그 모르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정해져야 될 것 같은데 이래서 사회적으로 좀 어렵거나 빈곤층을 위해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지만 그 모르는 사람의 기준이 예를 들어서 저보다 훨씬 더 상위층이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신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면은 콩 한쪽을 나눠주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. 오, 네 알겠습니다. 콩 한쪽도 나눠 먹을 수 있다에 대해서 있다 없다로 그냥 편하게 말씀하시면 좋겠어요. 네 없습니다. 없나요? 네. 네 나눠 먹기 싫으시다. 네, 그 네. 이유 좀 궁금해요. 있는 사람 챙기기도 바빠가지고 네. 아, 내 사람들 네. 챙기기도 네. 바쁘네 네. 모르는 사람 챙기기 좀 네, 굳이 챙겨야 할 필요는 모르겠습니다. 아, 네. 네 알겠습니다. 저는 원래 전에는 모르는 사람 위해서라도 네. 충분히 콩 한쪽 나눠먹고 돕고 이렇게 해야 한다 생각했는데 네, 네 이제는 좀 조심 나눠먹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. 사회가 이렇게 만들었죠. 네 좀 흉흉하기 때문에 네. 조심해야지.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콩 한쪽도 나눠먹을 수 있다라는 의견에 이거는 오해 쓸 필요 없어요. 그냥 간단하게 아니에요. 콩 한쪽 네. 나눠먹을 수 있다? 네 뭐 어떤 사연이 있고 뭐 유니세프 같이 뭐 이렇게 뭐 광고를 하잖아요. 뭐 아이가 못 먹는다 뭐 이런 식으로 동정심을 유발해서 뭐 그쪽에서 갈 수는 있겠지만 굳이 그러니까 뭐 상황이 어려운 형편이 아니고 본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안 도와주겠지만 뭐 정말 힘든 상황이라면 도와주겠죠.